안녕하세요. KUCC 블로그 닷넷의 최재형입니다. 제가 T스토어 어플 리뷰 체험란에 선정이 돼서요. 이번 리뷰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할 어플리케이션은 T스마트 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T스마트 카드는요, 내 주위에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뭐 외식이라든지,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매장이 어떤 게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 어떤 카드로 얼마만큼의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하면은 그 카드로 어떤 매장에서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게다가 이 가계부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을 하면은 지출 내역까지 이게 정리가 가계부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수입 내역도 정리해서 이렇게 가계부를 쓸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 주위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어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려면요, 여기 옆에 있는 DC라고 되어 있는 일러스트가 있어요. 일러스트를 이렇게 터치를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요, 뒤로 가서요, 다시 홈 화면으로 가서요, 무브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무브라는 아이콘을 옆으로 추천 카드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GPS가 내 주위에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검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식 부분입니다. 외식에서 내 주위에 이런 매장들이 있고 이런 카드로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다른 매장을 한번 볼게요. 다른 카테고리 극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극장은 지금 뭐 나오진 않네요. 상단에 보면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매장 검색에 들어가면요, 내 주변 검색을 하든지 혹은 서울 내 검색, 전국 검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 주변 검색만 체크를 해뒀고요. 여기 보시면은 범위, 거리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1km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km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2km로 설정을 해보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위 영화관이 검색이 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최대 7.5% 정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검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영화, 외식, 워터파크, 혹은 그 옆에 놀이공원, 주유소, 그리고 마트, 미용, 뭐 커피숍, 카페, 영화관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주위에 또 정보가 나오고 카드 정보도 나오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메뉴 버튼 누르면은 여기 매장 목록이라고 나와요. 매장 목록을 누르면은 현재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이런 매장의 매장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매장이 있는지도 이렇게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매장 외식 쪽에는 주위에 이런 거리, 매장의 거리까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뭐 79m 뭐부터 다양하게 검색이 되네요. 2km 범위 안까지는 다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카드 혜택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BC카드나 뭐 하나은행, 롯데카드, 시티은행, 뭐 KB, 신한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다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을 해서 카드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외식 부분에는 없고 뭐 영화, 카페, 미용, 이 카드는 뭐 주로 이게 놀이공원 쪽에 많은 그런 카드였네요. 카드별로 이런 혜택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카드 그리고 뭐 현 위치는 현 위치, 그리고 추천 기준 설정 있습니다. 외식을 기준으로, 외식은 뭐 한 명 기준으로 2만원, 뭐 영화는 한 명 기준으로 2만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두 명, 단체 이런 것도 가능하고 가격도 뭐 2만원에서 뭐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 카드 등록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여기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카드 종류별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아이디와 카드사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되고요. 혹은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니더라도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주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도 메뉴로 누르면 카드 추가, 카드 삭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혜택 검색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다시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 등록까지 해봤고요. 가계부 기능도 있습니다. 가계부 기능이고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여기 등록을 하면은 카드 지출 내역도 나옵니다. 카드로 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도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뭐 수입 내역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전체로 보면은 수입 내역, 지출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전체 내역에서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구분이 잘 되지가 않고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편입니다. 자, 여기 수입 금액에 이렇게 수입 내역을 이렇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뭐 급여, 뭐 주수입, 부수입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뭐 사업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현금도 가격도 입력을 해야죠. 어느 정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 정도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수입 내역에 1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이렇게 옆에 아이콘으로 이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출 내역도 여기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메뉴를 누르면요, 통계라고 나와요.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뭐 수입, 지출 내역, 전체 지출, 카드 지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룰 게 많아요. 네. 설정이 왼쪽 상단에 이렇게 기업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요. 카드 등록 및 관리는 뭐 카드 등록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 없고요. 이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가계부 수동 백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에 어디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하시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역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수입 지출 반복 내역 관리입니다. 한 달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금액죠. 뭐 지하철 매일 나가는 거, 뭐 이자나 이런 거, 부수입 같은 거 이런 거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인터넷 비용 같은 거 다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등록해 놓으시면 되고요. 수입 지출 항목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추가해야 될 그런 지출 항목이 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별로 정하셔서 이렇게 아이콘 하나 정하셔서 이렇게 적절한 항목 이름 뭐 오락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완료해서 지출 항목에 이런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수입 항목도 이렇게 몇 가지 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천 기준 설정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잠금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패스워드를 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걸어 볼게요. 그래서 완료를 하고요. 제가 화면을 나갔다가 이제 설정 완료를 해야죠. 설정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다가 T스마트 카드를 다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패스워드도 물어봅니다. 예.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편리하게 내 카드를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내 주위 매장에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T스마트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요, KUCC블로그.net에 방명록에 남겨주시거나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인 커뮤니티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트위터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KUCC블로그를 팔로잉하거나 이렇게 멘션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